그렇죠. 병원 입원했을 때도 많이 놀랄 분들이 막 많이 불러주고 아빠 힘들 때 힘들어갖고 이제 좀 쉬고 있을 때 노래도 막 불러주고 그러면 어우 힘 생긴다 하고 막 일도 하고 그랬어요. 다음 날 나주의 한 행사장에서 기흥군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. 이 세상 모든 것을 가는 날에도 없었으면 한 없으면 나에겐 필요가 없어. 아니 100년이나 넘쳐 진짜 잘하죠? 네. 우리 사랑 영원히 천년만년 외딴 섬마을에서 가수의 꿈을 키워가는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걱정되는 조양배 씨. 아빠 따라가고 맨날 배 타고 이렇게 한 게 왜 안 그래? 노래 보고 힘드냐? 이게 힘들어. 이게 더 힘들어. 노래, 아빠는 노래 보고 힘든 것 같은데? 아빠 생각은 갈수록 노래 보는데 아빠는 힘들 것 같아. 차라리 아빠 이렇게 하고 있었어. 살면서 고기랑 다 반가이 나을 것 같은데. 여자 하는 것도 바짝 당기는 것도. 네. 야, 그때도 내 힘이 딸리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. 내가 지금 노래 부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. 야, 내 최선을 다해. 오케이. 응. 오케이. 새롭게 펼쳐질 조양배 씨 가족의 바다 인생을 기대해 봅니다. 삶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가족의 사랑이 오래오래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. 네. 맞습니다. 이런 말씀하셨어요. 지금까지 섬을 지켜왔듯이 아들의 꿈도 잘 지켜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. 지금처럼 웃음소리 끊이지 않는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정말 웃음소리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서신의 고향이었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